안녕하세요. 지금 RNG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하트 이관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팀이 이제 RNG가 이제 롤드컵을 갔을 때 이제 그때 인터뷰 조금 했었고요. 촬영 조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5, 6개월. 우승을 생각을 안 하거나 뭔가 기대를 안한건 아닌데 이게 뭐랄까 연습을 하면서 LPL은 우리가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뻤지만 막 이렇게 뭔가 당연히 우리가 우승이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자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팀의 노력이 우리가 우승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선수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그때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랄까 이제 선대형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정말 예전부터. 그래서 뭐이 팀은 뭐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뭐저 팀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죠.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저희들이 오래 해온 만큼 이제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이기는 그 팀이 진짜 우승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 같은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많이 잊게 되죠. 우승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심어줬어요. 저희는 제 생각에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거는 이제 LPL이 결승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항상 아쉬운 건 항상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제 항상 시간이 참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 노력을 또저 혼자 하는 거면은 이제 혼자 탓 스스로 이제 자책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다 같이가 모두 생각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10시간을 다 같이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는 10시간을 다할수 있지만 누군가는 뭐좀 다른 생각하다가 뭐 2시간만 노력을 할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참 저희 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저희가 근데 이제 또그 준비하는 시간마저도 너무 짧았고 또 결승이 이기자마자 뭔가 그런 적당히 쉬는 시간 같은 걸좀 가져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애들을 좀 환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수들의 이제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우승하자마자 바로 MSI 생각하고 바로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쳐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이제 어린애들인데 좀 놀기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평소에도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막 잘한다고는 이제 제 생각에 중국어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제 루키 뭐 도윤비 약간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하지. 저는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중국 생활은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성격상 뭐 어디에서 살아도 뭐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MSI예요. MSI 목표는 일단 아까 전에도 그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랄까 딱히 목표라기보다는
목표는 항상 1등으로 최대한 멀리 이렇게 보지만, 근데 이제 제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노력하고, 막땀 흘리고, 막 이런, 저는 그 시간을 이제 배신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하죠. 잘하는데, 뭐랄까, 제가 이제 내부적인 그런 팀 내부적인 그런 문제 같은 건 제가 몰라서, 제가 뭐 어떻게 뭐 도움을 주기도 뭐 하고, 이제 뭐 제가 물어보기도 좀뭐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세한 거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뭐그 애들이 뭐 솔랭 점수는 항상 뭐 거의 높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회에서 이제 작은 실수들 하는 거 빼면 이제 충분히, 아직도 정말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자기 실력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으니까, 정말 몇년 오랫동안 계속 자기 그 어느 정도 실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잘하는, 그런 선수는 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팬분들한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선수일 때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약간 이런 팬들과의 의사소통하는 걸 제가 되게 상당히 좋아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감사의 표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수를 할 때는요. 근데 이제 선수를 그만 은퇴하고 이제 코치나 감독 이런 거를 이제 직책이 이제 점점 바뀌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 위아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의사소통이 적어서, 이게 서로 이제 좀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팬분이 있으시면, 먼저 저한테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걸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이제 뭐든지 이제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선수일 때 그런 것들도 했어요. 이제 팬분들을 제가 다 불러서 이제 제가 식사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제집 근처에서.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팬분들의 그런 사랑은.